이번 살펴볼 에피소드는 브레이크 온 도움 체인지, 도움에 변화가 있을 때 브레이크를 잡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개발자로서 브레이크는 굉장히 많이 쓰게 되겠죠. 그 브레이크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인스펙트 창을 열고, 그러면은 타겟 ID 타겟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클라우드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스크립트가 밑에 좀 있죠? 어떤 스크립트가 있느냐 하니까 다큐멘트 퀘리 셀렉트 버튼 애드 이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이걸 앞으로 쓸 거예요. 자, 스크립트 창이 있고 이 버튼을 선택했습니다. 이 버튼은 누구죠? 위에 있는 이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애드 이벤트 리스너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듣고 있겠단 말입니다. 만약에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펑션을 호출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이 펑션이 이걸 콜백이라고 그래요. 이 콜백 내용을 보시면 이벤트를 받아서 이 타겟 디세이블드 트루 다음에 get element by id 타겟 타겟이라고 있는 id를 엘리먼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3틀이라고 하는 색상으로 바꾸자라 이런 말이에요.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이미 받으셨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는 모른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는 이해가 될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자세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스크립트 내용이란 걸 이미 참조하시고,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버튼이죠.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ID가 타겟인 요 녀석이잖아요. 요 녀석에 어트리뷰 백그라운드 컬러를 3틀로 바꿔주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얘의 어트리뷰시 수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이미 뭘 달아놨나요? 여기다가 브레이크 온에서 어트리뷰트 모디피케이션을 이렇게 달아놓는단 말이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셋 백그라운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바로 바뀌어버렸어요. 멈췄죠 지금 현재. 어떻게 멈춰 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보니까 paused in debug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debug에 어디서 멈춰졌나요? 여기서 멈춰졌어요. background color를 3틀로 바꿔라 라고 하는 이 명령문. 그죠? 이 자바스크립트 문장에서 딱 멈춰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요 버튼 있죠? 요 버튼. 왼 밑에 있는 파란색 삼각형 혹은 여기 있는 이 버튼. 이걸 누르게 되면은 브레이크 멈췄다가 다시 실행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소스 클라우드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브레이크 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어서 노드 리무벌의 브레이크를 다는 거 볼까요? 나노맨슬, 뉴로맨슬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선택을 한 다음에 저기다 브레이크를 달겠습니다. 이번에는 브레이크 온 노드 리무벌 브레이크를 달았어요. 지금 브레이크 달려있죠. 이번엔 스크립트가 어떤 스크립트가 있는지 볼까요? 보면은 다 똑같은데 타겟의 parent element, 이 타겟의 parent element는 UL이 되겠죠? UL의 removal child target, 타겟을 지우라 이 말입니다. 재밌죠? 왜 재밌느냐 하니까 우리가 지금 지우려고 하는 건 이 타겟 element를 지우는 거잖아요. 얘를 지울 때 너 사라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얘의 부모한테 가서 귀하의 자녀들 중 누구를 조금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딜리트, 리무브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어쨌거나 딜리트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서 리무버 차일드에서 딱 걸렸죠. 그죠? 그래서 뉴로맨스가 그냥 그대로 지금 남아있어요. 아직 안 사라지고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화살표 리줌 버튼이에요. 리줌 버튼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리줌 스크립트 엑스큐션 하면은 이 스크립트가 또 계속 동작하면서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이해되시죠? 이게 브레이크의 기능입니다. 앞으로 우리 브레이크를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스버트리 마디피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이것을 열어서 이번에는 스크립트가 보니까 어떤 스크립트냐니까 타겟을 가져온 다음에 append child li 이게 있고 create element li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거나 이 경우는 어떤 경우죠? subtree modification
그러니까 자녀를 만들거나 자녀를 지우거나 이렇게 할 경우 어떤 HTML 엘리먼트의 어떤 서브트리라고 하는 건 children을 말하는 거예요. children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을 때 뭔가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break on subtree modification 버튼을 눌렀어요. 그다음에 add child 버튼을 누르면은 add child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상황에서 지금 브레이크 제대로 동작을 안 했습니다. 브레이크 동작을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도 만들어 뒀는데 제대로 동작을 안 했네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제가 뭔가를 하나를 놓치거나 한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도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리고 어펜딕스 파트가 하나 있어요. HTML과 도움의 차이점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